안녕하세요. 김정현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에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사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법인이 1인 주주이자 대표자로 재직 중입니다. 창업 후몇 년간 수입이 없어서 급여를 못 받다가 급여를 좀 받아 가시려고 하나 봐요. 근데 이거 급여 책정을 얼마나 해야 되면 좋을지, 근데 임의대로 책정하면 되는지 그래서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좋은 고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하시다 보면 그냥 자기 가져가시고 싶은 대로 그냥 책정해가지고 가져가시는데 이분은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하고 계시네요. 그게 과연 임대료 책정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네, 동부이청동에서 워렌 버핏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급여를 책정할 때 있어서 어떤 그 규정을 갖고 있고 세법상 어떤 규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 우리가 대표이사뿐만 아니고 뭐 이사나 등기이사나 또 이런 감사 뭐 관련된 임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상여금 등 송금 불산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임원 사용인보다 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송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지배주주로 보고 급여나 상여를 보수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 법인의 임원, 대표이사 또는 이사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된 급여만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지배 기준이 없으면, 지급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전액 송금이 불산입,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임원한테 급여를 지급하실 때는 정관, 주총회, 이사, 잊으시면 안 돼요. 정관, 주총회, 이사의 결의에 따른 급여 지급 규정이 있어야지만 그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지분이 1%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 주주인 임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도 해당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일한 직위에 있는 이사 또는 뭐 동일한 뭐 감사 또는 동일한 대표이사, 동일한 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더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다 비용에서 부인된다.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반드시 확인하셔서, 우리가 그러면 임원한테 급여를 지급하실 때는 뭐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관, 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른 지급 규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셔야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그 법인의 경비나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법인 임원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지급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특정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규정을 미리 작성해 두시고 급여를 지급하셔야지 그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